뜨거니 되게
진행을 맡은 가수 선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결정을 하며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연 속에 살아가는 인생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마음을 달래주는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긴 시간 한결같이 사랑을 받아온 마이웨이의 주인공이죠. 윤태규 씨의 무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잔이 들어가면 붕어, 두 잔이 들어가면 낙지, 흐물흐물 대다 울고 있는 외로운 인생. 세 잔이 들어가면 생각나, 네 잔째 네가 보고 싶었고, 다섯 여섯 잔이 들어가면 사라진 기억. 다음날 아침이 오면 믿을 수 없는 얘기들, 무슨 말씀 하시나요? 내가 그럴 리 없는데. 술술술 술 끊어야지, 술술술 술 끊어야지. 우리 엄마 하시던 말씀, 그놈의 술이 웬수지. 한두 병 지나 세네 병으로 이제는 짐승 쪽에 가깝고, 짐승처럼 울고 짖는다 한 많은 세상. 다음날 아침이 오면 믿을 수 없는 얘기들, 무슨 말씀 하시나요? 내가 그럴 리 없는데. 술 끊어야지, 술술술 술 끊어야지. 우리 엄마 하시던 말씀, 그놈의 술이 웬수지. 술술술 친구가 좋아, 술술술 사람이 좋아. 마실 때만 기분 좋은 술, 그놈의 술이 웬수지. 우리 엄마 하시던 말씀, 술술술 끊어야지. 그놈의 술이 웬수지.
산다고 나만을 사랑한다고 믿어달라는 말만 해놓고 속절없이 기다리는 내 맘 알아요. 아 당신 무정한 사람 미련 없이 떠날 거라면 그 흔한 정이나 주지 말지 줄 듯 말 듯 애만 태우다 그렇게 가는 건가요 바보처럼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 당신 무정한 사람 오직 나만을 나만을 사랑한다고 믿어달라는 말만 해놓고 속도 없이 울고 있는 내 맘 알아요 아 당신 무정한 사람 냉정하게 떠날 거라면 그 흔한 정이나 주지 말지 줄 듯 말 듯 애만 태우다 그렇게 가는 건가요 바보처럼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 당신 무정한 사람 바보처럼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 당신 무정한 사람 아이고 선생님 멀리서 아, 네. 오셔서 숨가쁘게 또 노래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아 멀긴요 우리 같은 가수들은 네. 그냥 불러주면 너무 감사하죠 뭐 한 분이 계시든 백 분이 계시든 네. 제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거리가 전혀 안 따져요 네 맞습니다 또 어디든 네. 불러주면 가서 마음을 풀어놓고 노래를 한다는 게 또 저희한테는 또 기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뭐 뵙는 분마다 저보고 자꾸 살이 빠졌다고 하는데 몸무게는 네. 거의 변함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네. 나이살이 빠지나? 그리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요 나이살은 안 빠지던데 선생님 아니 나이살이 찌는 건가? 그럼요 아 저는 네. 네. 그냥 그 예전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틈만 나면 걷기를 해요 요즘에도 아. 아침마다 일어나서 네. 식사하고 네. 만보 걷기 네. 그리고 주말에 등산 만보를 채우세요? 거의 채우죠 그럼 만보 거의 채우면 한 7, 8km 정도 걷는 거더라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더 있으면 이제 아내와 함께 배드민턴 네. 배드민턴 한 지는 한 20년 넘었거든요 꾸준하게 몸 관리를 하고 계셨네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네. 좀 찌고 싶어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네. 정말 좀 찌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운동 중독인 것 같아요 아. 운동을 한 이틀만 안 하면 네. 몸이 막 찌뿌둥해가지고 무조건 나가야 돼. 예. 역마살은 아니고요, 선생님. 아, 역마살. 역마살은 아닐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바람도 살랑살랑 부고 햇볕이 또 너무 따갑잖아요. 네, 그러게요. 네, 그렇게 또 멀리서 오시고 또 무대를 반짝반짝 빛내주셔야 되는데 두 곡만 하고 가시기에는 또 너무 아깝잖아요. 아, 그럼요. 네, 어떤 해야죠. 곡을 또 준비를 한 10곡 할까요? 아, 그럼요. 뭐 저희야 좋죠, 선생님.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마이웨이를 아직 안 불렀잖아요. 그래서 마이웨이하고 네. 요즘에 그 타이틀곡이라고 그러죠. 홍보하고 있는 노래 끝까지 갑시다. 두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끝까지 갑시다는 홍보를 네. 하는 김에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갑시다는 제가 네.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 부부싸움을 하고 하루 정도 잠깐 가출을 해서 네. 비 오는 날 새벽에 차 안에서 만든 곡이에요. 아. 제가 이제 반성하면서 만든 곡인데 네. 만들고 나니까 네. 주위의 동료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네. 녹음을 했습니다. 노래 제목이 끝까지 갑시다. 아, 그러면 또 제가 뒤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봐야 근데 되겠네요.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아, 부부싸움 했으니까 네. 나쁜 뜻으로 네. 아, 그래 한번 끝까지 가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네가 사냐 내가 사냐 그런 뜻이 아니고 네. 가사를 들어보면 네. 우리 한번 맺은 인연 가끔 섭섭하고 서운해도 네네네. 끝까지 가자 뭐 이런 뜻의 노래입니다. 아, 그러면 그 가사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이 노래는 뭐 부부관계든 네. 친구관계든 네. 뭐 선후배관계든 네.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자. 아, 그러면 계속해서 두 곡을 연달아 저는 뒤에서 한번 네. 그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응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윤태규 씨의 무대에 이어갑니다. 함께 감상해 주세요.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 볼 곳 없네.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 볼 곳 없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것만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때론 큰 산 앞에서 무릎 꿇고서 보기도 하려 했어.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무작정 찾으려 했어.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것만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My way.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것만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My way.
떠났다 가는 게 인생이라면 맺은 인연 끝까지 갑시다. 가끔은 섭섭하고 가끔은 서운해도 맺은 인연 끝까지 갑시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단 말 다 아는 얘기 어차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오. 아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소.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가끔은 섭섭하고 가끔은 서운해도 남은 인생 끝까지 갑시다. 잠시 왔다 하는 게 인생이라면 맺은 인연 끝까지 갑시다. 가끔은 답답하고 가끔은 속상해도 맺은 인연 끝까지 갑시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단 말 아는 얘기 어차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오. 아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소.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가끔은 답답하고 가끔은 속상해도 남은 인생 끝까지 갑시다. 남은 인생 끝까지 갑시다. 음악의 진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음악 속의 선율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 그것은 인생의 주인공이죠. 최혜영 씨의 무대에 이어갑니다. 함께 감상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많이 더우시죠? 어우 덥네요. 물 한잔 하고 할까요 선생님?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선생님 여기 오셔가지고 많이 헤매셨다며요. 아니, 길이 네.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가르쳐주는 게.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여기서 좀 돌았어요. 아 그래서 저기 네.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처에 다 왔는데 많이 헤매시는 것 같다고. 그럴 수도 있죠. 인생 다 네. 어차피 가다 보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무대에서 서서 노래를 하니까 또 어떠세요 마음이? 아우 왜 매번 새롭습니다. 아, 매번 또 쓸 때마다 또 아, 무사히 잘 끝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항상 저희는 무대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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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 많이 그 지금 힘들어 보시는데 괜찮으세요? 매번 힘들어 네. 보인다 그래. 여기가 좀 멀군요. 운전하다 보니까 네. 많이 좀 지쳐요. 멀어서. 아, 그래서 네. 지금 그런 데다가 또 많이 길을 헤매고 그러시니까 아, 괜찮습니다. 많이 또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또 뒤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뵈니까 또 안정적으로 또 편안하게 그 선생님의 모습을 또 유지하시면서 잘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또 이렇게 봄, 여름, 사계절을 겪어가면서 올 때마다 여기 강원도의 모습이 변하잖아요. 네, 변하는 건 맞는데 네. 제가 올 때마다 이제 좀 힘들게 오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변했는지 예를 들면 확실하게 가을이다 네. 뭐 확실하게 봄이다 네. 뭐 이럴 때는 확 느껴져요 그게 예.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여름으로 가니까 네. 덥긴 한데 네. 어떤 여름에 그런 거를 아직은 못 느끼고 에어컨 바람이 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또 네. 장마도 오고 한다고 하니까 또 많이 또 축축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에어컨 바람이 또 우리 몸에 또 주는 해로움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선생님은 항상 보면은 항상 밝으세요. 네. 그 밝은 비결이 뭘까요, 선생님? 저요? 네. 긍정적인 사고 방식. 아 그런가요? 네.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니 뭐든지 뭐 네. 어떤 일이 순간 기분 안 좋을 때도 있고 네.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네. 뭐 그러려니 그러려니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럼요. 그리고 뭐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가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또 세상이 굴러가는 거는 아니지만 네.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환하느냐에 따라 또 우리의 또 삶의 질이 달라지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선생님이랑 이런 말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 그래. 근데 앞에 두 분의 어머님이 저기 앞에 이렇게 쌍둥이처럼 앉아 계시잖아요. 네. 두 분의 어머님이 쌍둥이처럼 네. 어떠세요? 무대에서 보시니까. 아, 저 두 분이요? 네. 아시는 분이세요? 어? 누구시지? 누구시긴 선생님 팬이죠.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네. 보러 멀리에서 또 오셨다고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좀 많이 좀 노래도 들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조그맣게 해갖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기회가 또 있겠죠. 네네. 저기 앉아 계시는 어머님은 또 그 제가 노래할 때는 박수 한 번도 안 치시더니만은 선생님 팬이라고 하니까 또 박수를 쳐주시네. 그럼 제가 섭섭하지, 어머니.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런 힘에 살아갑니다, 어머님님. 네. 어떠세요? 그, 선생님의 팬분이 앉아 계시는데? 아니, 제 노래를 네. 따라 해주시고,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그래서, 네. 참, 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네. 역시나. 감사합니다. 역시나 나의 팬이었어, 이거군요, 선생님. 네. 좋으시겠어요? 좋죠. 네. 네. 그러면은 또 그 앞에 계시는 어머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무대를 또 멋지게 장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어떤 곡을 준비를? 역시 우리 팬들이 좋아하는 네. 우리 같은 사랑하고 네. 일집 원래 타이틀 하려고 했던 캠퍼스 시절하고 보내드릴게요. 네. 아우 팬들이 앞에 계시니까 이제 팬들이 이렇게 이제 협을 네. 불러가시네요, 선생님. 네. 네. 그리고 또 캠퍼스 시절 같은 경우는 네. 학교 학창 그 시절을 그린 거라서 우리 모두 다 예전의 네.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최혜영 씨의 무대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선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좌절했네. 쓸쓸한 기억 남기고 낭만이 지워진 그 길로 조용히 멀어져갔네. 우리의 꿈도 사라져갔네. 이별의 그늘 속으로 피지도 못하는 꽃처럼 그렇게 사라져갔네. 어쩔 수
어쩔